여자에게서 관은 별로 좋은 게 아니. 그 남편 나한테 좋아 봤자네. 좋아 봤자지요. 전생과 힐링 베이비의 올댓사주 2부 시작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카메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잘렸어요. 잘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잘린 남편복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뒤에는 이제 아내복도 좀 해줘야 우리가 더 서운하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 뭐 했는지. 내가 뭘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 자, 남편복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남편복을 정리합시다. 자, 네. 여자 입장에서 남편복이라는 거 이제 알겠잖아. 나 이뻐해주고 네. 돈 잘 갖다주고 네. 일단 그럼 최고. 그렇죠, 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자 돈을 잘 갖다 줘. 네. 근데 바람표. 바람표. 네. 그 한도 갖고 살아야지 뭐 되겠어. 그리고 왜 그러냐면 네. 사람은 안 바뀌어요. 내가 얘기하잖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는. 네, 네, 네. 바뀔 것 같아? 아니 안 바뀌. 안 바뀌지. 바뀌면 언제 바뀌냐면 나이 먹고 치매 가들면 바뀌지. 치매. 치매가 되면 바뀌니까.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네, 그렇죠. 근데 혹시 뭐 편관과 정관도 막 차이가 있어요? 관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편관, 뭐 정관,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편관이니까 뭐 남편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거나 몸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자에게서 관은 별로 좋은 게 아니. 그 남편 나한테 좋아 봤자네. 좋아 봤자지요. 그럼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네. 자식을 딱 낳잖아요. 네네. 그러면 남편보다 자식이 우선해요. 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네. 어쩔 수 없는. 자연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남편복이 좋다 안 좋다는 어디까지 네. 그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정도의 내 자식을 키우는데 돈 걱정 없으면 그렇죠. 남편복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된다. 있다고 봐야죠. 근데 요즘 그리고 또 남편복을 안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자도 일하고 남자도 일하는 그렇죠. 사회가 돼버렸잖아. 네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네. 아버님만 월급 받아갖고 다 살았단 말이야. 네네. 지금 아버님 월급 받아갖고 집 다 살아? 못 살죠. 그러니까 사회가 네. 그만큼 어떻게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 거야. 이게 사회 발전이 됐다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야,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편한테만 머리 숙이면 됐었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도 머리 숙이고 남편한테도 머리 숙여야 되는. 자식한테도 또 목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피곤하기는 이해를 해요. 네. 엄청 피곤하죠. 그러니까 네. 세대에 따라서 남편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을 줘야 돼. 자, 옛날에는 지가 양반이야. 네. 여자도 남편도 양반 만날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 그럼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자기가 태어났더니 쌍놈이야. 자기 남편복도 쌍놈이야. 선택의 범위가 없어. 거기 이제 있지 있긴 하지 뭐 돈이 네. 많냐 틀리냐에 따라서 뭐 삶의 질 정도가 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스펙트럼 넓지 않았죠. 요즘 세상에는? 요즘은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뭐 지금은 기본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다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자가 노는 집안이 어딨어. 다 일하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자꾸 그러니까 이 행복해지는 일은 없어지고 자꾸 힘들어져. 슬프네요. 그러니까 그걸 안 쫓아가면 삶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네. 나한테 뭐랬어. 밥 3끼만 먹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 사회적인 분위기도 맞춰야 되고 나, 네. 내가 차 있으면 나도 차 있어야 되고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커지는 거야. 그걸 사회적으로 만들어놨겠지. 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소비를 하도록 만들어놨지.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회사원이 관운이잖아요. 회사원도 관운이고 남편도 관운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회사를 만약에 좋은 회사를 뭐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잘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 남편복은 그러면 없어요? 없을 수 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네. 나이 40이나 50 넘어갖고는 그 교학 교수라든가 뭐 이런 네. 사람들 있어요. 결혼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자들 한 직업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자 물어보는 말이죠. 결혼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얘기를 해주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자, 교수시라면 네. 남편을 대주한 선생님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 그쵸. 근데 그 나이에 지금 결혼 안 한 선생님 어디 있고 그 결혼 안 한 교수가 어디 있어. 그쵸. 다 갔다 왔겠지. 네네. 눈을 낮춰라. 네. 되냐고 그게. 쉽지 않죠. 아, 쉽지 않죠. 네. 그 세계에 10년 이상 발을 담그면 그 세계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겠어? 안 되지. 안 되니까 결혼이 어려운 거지. 그러면은 같은 사주라고 해도 네. 그 관이라는 글자를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관이라는 글자를 직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렇죠, 쓸 수도 있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진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라도 먼저 문진을 해요. 네. 똑같은 충이 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네. 배에 타는 사람들은 배에서 상황할 거고 네. 예. 그다음에 뭐 차를 모는 사람은 차에서 상황할 거고 네.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누가 아플 거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쏙 들어오잖아. 세계 사주. 그렇지. 선생님 그러면 아예 관이 없는 사주도 있어요? 관이 없는 사주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는 뭐 네. 애를 낳기로 쓰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애만 낳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별로 못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관리란 건 없어요. 찾아보면 다 어디서 나와요. 지장간에서 나오든 뭐 남부문에서 나오든 대운에서 나오든 네, 어디 가서 나와요. 그런지 바라보는 자세에서 문제인 거지. 그럼 아예 뭐 지지에 네. 관이 없다면 지장간에서 보고 네 지장간에서 보고 그것도 없으면 대운으로 보고 대운으로 보고 그것도 없으면 나부문으로도 보고 그렇죠 나부문 헛자로도 보고 헛자로도 보고 네. 그러니까 다 어디서 찾아보면 다 나 있다니까. 저런 뭐 무관사준에 와서 나한테 떠드는 사람도 있거든. 어디 가서 네, 들어갔고 네, 네, 무관사준에 어쩌네 사준 다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네. 설명해 좀 가만히 있어. 그 무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럼 사주 공부는 네. 아, 또 사주 공부 넘어가네요. 사주 공부 무조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걸 시작한 사주 공부를 처음에 잘못 시작하면 영원히 끝이에요. 그렇죠. 난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네. 블로그 같은 검색해도 또 엄청 어려운 말로 막 휘황찬란하게 써놨는데 읽고 나면 뭐만 남는 게 없어. 없어. 자 여러분 사주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전 선생님께 배우시면 아주 명쾌해. 본인 알잖아. 그럼요. 네. 아무런 헷갈림 없이 이것만 딱 배우면. 당장 사주를 풀 수 있다. 풀는 데 지장이 없지. 언제 하신다고요, 강의? 11월 달에 하겠습니다. 이제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자, 10월 달에서 11월 달로. 왜 그러냐면 제가 형을 맞았거든. 네. 지금 멀쩡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을이 지나간 뒤에 네. 네. 하시겠다고 하시죠. 찬바람이 불며 네. 만납시다. 지금 수월이잖아요, 수월. 그죠? 근데 이제 해월 돼야지. 네, 해월 돼야 겨울이 되니까 그때는 선생님 다시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배우자 온 제일 좋은 건 이런 거, 제일 나쁜 건 이런 거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남편 운이 제일 좋은 건 사주에서 어디에 어떻게 있다. 네. 일지나 월지에 네. 관이 잘 돼 있다. 그리고 관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다. 그럼 좋은 거다. 네. 천간에 있고 지지에 하나. 네. 하나씩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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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있으면 좀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는 거야. 뭐. 근데 네. 사주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벌써 만들어진 거야. 선택의 범위가 없어. 사람들 뭐 내가 뭘 이렇게 하면 달라질까요? 웃기고 있네.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만약에 지지에 네. 많아. 그럼 어떤 게 좋은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네네. 너는 첫 번째 결혼 무조건 실패하고 두 번째는 나아지겠다. 뭐 이런 네. 사람도 있고, 네. 야, 첫 번째만 하는 사람은 못 만나? 더 이상한 놈들 만나? 네. 이런 얘기를 내가 해주지. 그쵸. 그럼 자기들 정신 차리겠지.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뭐라 그래? 연애만 해라. 굳이 살려고 애쓰지 말아라.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잘. 근데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네. 얘기해줘야지. 안 해줘. 지가 좋다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 근데 어차피 만나 봐도 그물이 그 밥이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주지. 그물이 그 밥이니까 또 만난다 해도 그런 놈 만난다. 아, 그러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 그건 몇 살? 만 중반이나 50이 다 가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대지 나거든. 살아보고 여태 보니 그렇더라. 그 댓글도 달잖아. 저는 30년을 살았는데 남편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복은 찾지 말란 얘기예요. 네. 애쓰지 말라고 힘만 들어. 내가 얘기하잖아. 네. 사주에 없는 걸 찾으면은 끝이 좋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신념이란 말이야. 네. 신념과 팔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네. 신념과 팔자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는 꼭 이걸 해야 되겠대. 네, 네. 이건 팔자가 아니야. 신념이거든. 신념 따라가다가 망한다. 나라를 구해야 되는 다른 사람 많잖아. 구하는 거 있어? 없다니까. 나라를 못 구했다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 어떤 남자를 만나? 좋은 남자를 만나요. 근데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으면 골라도 이상한 놈 만나요. 전생에는 없으니까 신경도 안 써도 돼. 선생님 그러면은 남편 보기 안 좋은 사주는 어떻게 알아요? 자력갱생 해야지. 자기가 열심히 돈 벌 걸 찾아야지. 네. 남편을 기르지 말고. 네. 원국에서 사주 글자 보고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충마자거나 형마자거나 깨진 거나 이러면 그렇죠. 제 생각에는 형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참고 사는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 세상에는 네. 참고 사는 사람 없나? 나는 이혼을 권장하잖아. 네, 그렇죠. 인생 한 번 사는 거다 봐. 네.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라. 또 다른 놈 만나봐라. 네. 기회는 계속 있잖아. 네. 또 만나보는 거야. 그쵸. 그리고 마흔 중반 넘어가나 이제 50 가까이 된 사람한테 얘기하지. 그냥 살아라. 애쓰지 말고. 선생님 그럼 조론은 찬성하세요? 조론? 야 그 조론이라는 게 제일 불쌍한 거 남자한테. 아, 다 먹여 살려놨더니 네. 너 혼자 살아라. 얼마나 남자한테 얍삽해. 여자가 조를 얍삽한 거야. 이제 난 못해주겠다. 지금 네. 그 사람 얻어먹고 한 30년 살았는데 네. 이제 싫다. 네. 아, 마음에 안 든다. 네. 헤어지자. 네. 어이 개떡아. 그래갖고 부부간에 왜 칼을 부린다고 네. 그런 거 있지? 네. 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반문제로. 오. 선생님은 조론이 불쌍하다 생각하신다. 제일 불쌍하지. 네. 남자가 나이 먹고 할 게 없단 말이야. 뭐래. 그 연인 남편도 하지. 있지만 안 챙기지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돌잖아. 기껏 먹어 살려놨더니. 제가 먹여 살리는데요? 아 그러면 더 좋은 거. 그럼 더 잘해야지. 여자 복 있는 사람이래요. 네 그렇지. 맞아요. 저분이 그렇네요. 그렇죠. 잘해. 자 그러면 여자 복 나온 김에 이제 남자 입장에서의 배우자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최고의 부분은 네. 여자 부모가 건물을 넘겨주는 거죠. 운이 없네. 그 최고지 않아? 네.
그렇죠. 네. 장인 장모 온인 거네요. 그렇지. 장인 장모가 네. 건물을 주다. 그럼 끝난 거지. 그렇죠. 그 네. 딸이 하나밖에 없다. 네. 원더풀하지. 그런 최고지. 그런 참나 세속적이다. 사주 선생님이 있다고 꺼라 얘기하면 그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사주에서 따지면 네. 가만 있어봐. 재성은 그런 게 뭐지? 그냥 감싸 잠깐만. 인성이 좋아야 되는구나. 네, 인성. 역시 문서로 귀결돼. 문서로 귀결돼. 결국 자 여자복이 있다 없다는 뭐를 네. 본다? 나 팔자에 인성이 잘 되어있나 안 된다를 봐야 돼. 아. 이게 누구냐? 당연으로냐 장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엄마이기도 하지. 그리고 공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네. 결국 뭐야? 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랬대. 공부 잘해야 된다.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야? 고등학교도 많이 넣었던 얘기잖아. 현명한 가르침을 한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모가 네, 네. 결국 다시 부모로 다 돌아가. 그렇네요. 부모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한 남자가 좋은 집안에 장가갈 확률도 좀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옛날에는 개천의 용이 낫잖아. 네, 네, 요즘 네. 개천의 용 안 나와. 그쵸. 개천의 용은 다 죽었어요. 우리 월드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죠? 개천의 용이 안 나와요. 그냥 타고난 대로 사시라는 말씀. 네. 말씀이죠. 애써갖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봐요. 네. 인성이 없으면 식상으로 먹고 살아요. 그럼 식상은 요즘은 IT라든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IT 부자들은 있어도 그 인성으로 해갖고 큰 부자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부모가 내려준 거 위에는. 자, 봐봐요. 지금 재벌 2세들. 네, 네. 자기들이 노력해서 만든 거나? 아니죠. 부모들이 만들어서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된 거 아니야. 네. 그게 인성이잖아요. 그렇지, 인성이지. 네. 재벌들은 인성이 좋은 거예요. 재벌 자식들은 인성이 좋은 거고. 그러면은 아내복을 물어. 자, 나 원래 아내복으로 재성을 봐야 되는데. 자, 아내복을 물어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복은 어떤가? 재성이 잘 돼 있으면 돼요. 재성이 있는데 많이 쓰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아, 지지에 있으면 네. 현명한 여자를 얻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청각까지 같이 있으면 네. 현명한 여자면서 돈도 여자. 여자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아내복이 있는 건? 현명하면서 돈 잘 버는 와이프를 가지고 있으면 아내복이 있는 거다. 그렇죠. 예뻐야지. 남자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젊은 애들 와서 물어봐. 네. 뭘 물어보겠어? 예쁘냐 아니냐. 남자들은 아니. 다 필요 없어. 그거부터 물어봐. 제가 어떤 혹시... 여자를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예쁜 여자를 만났냐 안 만났냐 그거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기준이 어딨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사주 보고 선생님? 도화지라든가. 네. 근데 화계지가 있으면 좀 그래요. 화계지는 늙은 여자인가요? 안 사연이 많아요. 그럼 자기 사주에 화계지는 보통 다 토니까 토가 재성이려면 목이란 글자지. 그 목일주들은 여자가 네. 그렇게 안 이뻐요. 여러분이 갑목일주거나 을목일주면 여성분을 볼 때 현명한 분을 고르시기를. 전 이쁜 여자는 아니에요. 네. 고치면 되지. 고치면. 네, 고치기로 끝날까? 근데 사실은 얼굴보다 네. 그 사람 타고난 성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오래 살 수 있는 네. 가장 큰 거잖아요. 제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아는데요. 네. 성정이 정말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 성정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재산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주는 정말 여자복이 좋을 수가 없다더라. 화계지 이런 건 여자가 뭐 외모의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사연이 많으면 그러니까 사주팔자의 가장 문제는 자기 사주를 딱 네. 보면 네. 뭐 시지하고 네. 일지하고 충이 있다. 네. 그럼 사주 일단은 아 여자복은 없구나. 남자복은 없구나를 먼저 그게 부부 자리가 깨진 거거든요. 네네네. 그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계속 처리 중입니다. 그만 처리해. 시리는 네. 남편복 여자복 알아 모르지. 시지 얘기해서 그래요. 아, 그래 시지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이 재성 편재 정재가 편재든 정재는 상관이 없어요. 재성은 일단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네. 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합으로 돼 있다. 네. 합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여러 여자를 만나는 거야. 동시에. 아니지. 이 여자 끝나면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끝나면 저 여자 만나고 아, 네. 가대, 어디 가면 거기서 또 여자 생기고 막 이런 거지. 아, 네, 네. 이게 합의 부작용. 네. 충의 부작용은 뭐야. 가도 나를 안 봐준다는 거지요. 슬프네요. 충은 슬프잖아. 충은 슬프지.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글자가 지지에 있으면 좋은 건가요? 지지에 있으면 좋은 거지. 일지든 시지든. 시지든. 네. 월지면 약간 모시는 와이프 되나요? 뭐, 모셔야지 뭐 어떻게 됐어요. 네. 모실 수 있죠. 예. 네. 아니 네. 만약에 월지에 천간하고 지지가 다 있다. 네. 그럼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그쵸, 네, 네. 여자가 돈 다 벌어다 주고. 그쵸, 너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셔터맨. 옛날에 셔터맨 있었잖아. 셔터맨도 네, 있고. 네. 그럼 되는 거다. 그렇지. 그래갖고 보니까 네. 이런 사람도 있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부모도 네. 잘 만났어. 여자가 네. 돈도 벌어. 이런 남자도 봤어요. 그럼... 건물주의 아들이고. 여자는 어디 사장이고. 다 가졌네. 다 가졌어. 근데 애새끼 족 같아. 본인이? 아주 동네에서 개새끼라고 욕을 먹고 다녀. 근데 지는 몰라. 아 그래요? 왜 그런 필요 없잖아. 본인만 행복하면 그래, 본인만 행복하면 되지. 그러면
아,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요? 남자한테 편지나 정제가 재성인데 돈이기도 하고 와이프이기도 하잖아요. 지지에 있으면 네. 와이프. 네. 왜 그러냐면 지지는 네. 내가 살을 부딪혀 사는 아, 사람이야. 네네네. 청간에 있으면 돈. 네. 아. 그래서 청간에 돈이 있다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 내려오면. 내려오지. 아, 한 번은 내려오지. 살다 보면 내려와. 네네.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네. 그렇죠. 언제 대체 언제. 뭐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네네. 아, 이러면 되는 거지 뭐. 돈도 잘 벌고 와이프도 좋고 이럴 수도 있고. 지가 아파야지. 근데 건강지성이잖아요. 아파. 근데 아파. 다 좋을 수 없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네네. 맨날 그러면 내가 보면 그 문제 있다니까.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그렇군요. 하나 정도는 우리가 좀 포기해. 아니 그걸 다 주면 네. 신이지 인간은 자 네. 마누라도 좋고 네. 자식도 좋고 네. 부모도 좋아. 네.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보통 돈 잘 번 사람이 좋은 와이프 만난다 막 이렇게 막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좋은 아빠의 사회적인 기준을 좀 봐야지. 자 사회적인 기준을 볼 때 아, 돈 잘 벌어 사회적으로 집이 있어. 네. 근데 뭐 살아보니까 개족 같아. 승질 더럽고 네. 어 그럼 어떻게 살아? 그거 좋다 그래야 되나 말해야 돼? 근데 이제 보통은 돈 잘 버는 남자들은 뭐 이제 예쁘고 어린 여자를 만나니까 그런 걸 와이프 보고 있다고 밟을 수 있어요?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네. 그 누구야 우리 그 남자 중에 잘생긴 영화배우 누구 있지? 정우성이요? 그래 정우성. 네. 정우성 사주를 한번 방송에서 푼 적이 있어. 아 네. 정우성이 그걸 들었대 또. 오 그래요? 네 들었대. 네. 그런데 그 정우성한테는 뭐가 좋냐면 여자복이 없어.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여자복 없어. 여자 이상한 년들만 와갖고 붙어 다닐 거야. 어... 안 말해도 비디오야. 저도 결혼 안 했잖아. 왜 안 했겠어? 네네네. 할만한 여자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같은 재성이지만 그런 네, 쪽으로. 네. 네. 오늘은 배우자 운, 아내의 운, 남편 운을 봤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배우자 운이 나에 따라서 결정된다? 내가 하기에 따라 남편 운이 바뀐다 이런 건 없다? 없다. 아 원판이다. 아, 네. 원판 불변의 법칙. 사주는 벌써 만들어진 거야. 네. 내가 선택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겪어야지. 사주를 알아서 좋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아니 그럼 이제 이해가 되잖아. 네네네. 야 너는 서른 살 이전에 결혼하면 이런 게 문제가 돼갖고 네. 깨지게 돼 있어. 그러면 서른 살 지나고 결혼하는 게 나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런 그쵸, 이유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스무 살에 결혼해도 좋은 남자를 만나. 네. 아, 너 괜찮아. 네. 그럼 이제 사주 보면 그냥 저한테 이제 궁얼벌 오잖아. 네. 너네들 마음 넘어서 이혼할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뭐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 마음 넘어서 뭐 내 생각하겠지 뭐. 그때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네. 맞잖아. 20대 애들 와 그런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요즘 다 결혼 있더라고. 남자들은 보통 결혼 때가 서른 중반대. 네. 여자들은 서른 초반대. 네. 네. 20대 말대 뭐 이렇게 했던. 결혼 사회적으로 점점 결혼 늘어나니까 뭐 애들도 생산이 늦고. 우리는 조언을 장려해야 돼.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아, 네. 조언을 장려해야 돼. 조언을. 나도 군대 갔다 오면 나 결혼 시켜버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 지금 아무리 애써도 인구가 안 늘어나잖아. 네. 그 원인이 뭔데?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네. 자 20대 넘어서 초창에 결혼 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 네. 대출해주고 집을 하나씩 주는 거야. 네. 그러면 만사 해결돼. 제일 큰 문제가 뭐야? 집이잖아. 다 집 살라 그러잖아. 그래도 네. 평생 집 하나 사갖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게 최고인 줄 알잖아. 그거 요새 허경영 고양이. 아, 그거 마음에 들어. 왜 그러냐면 결혼을 늦게 하고 그러니까 어때? 애 낳기 힘들어지고. 여자들 가장 연령이 20대 아니야. 네. 가입 연령이 가장 좋을 때고 가장 건강한 20대인데 누가 20대 결혼해? 정신 나갔다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바로 결혼 시키자. 여자도 빨리 결혼 시키자. 네.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여자도 능력이 생겼더라고 우리나라 꼬라지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되려면 북한 꼬라지 난단 말이야. 북한은 남자가 7년 여자가 옛날에 7년인데 여자가 이제 5년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거기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거는 생길 수도 있어. 나중에 군복무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시간이 짧아지는 건 이제 그만 짧아지고 뭐야 인근원이 없으니까 여자도 군대 가는 게 생기겠지. 그럴 수 있겠죠. 사주에서 배우자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안정이 되잖아. 아, 어떤 여자를 만나겠다 알고 있으면 편하게 되고. 근데 그건 선택의 범위가 아니라 선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됐으면 누구를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상한 놈 만나게 됐으면 아무리 골라도 이상한 놈 만나고 이상한 여자 만나면 이상한 갈라 만나지. 결혼에 대한 빠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네네. 이쁜가 안 이쁜가 그건 나한테 물어봐라. 고쳐야 될 상인가? 아 그렇지. 네. 이제 오늘 2부는 여기까지 할까봐요. 그래.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낮 12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